처음으로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 편입을 준비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제 전문대학교 자동차학과로 동일계열로 준비하였고 전문대학은 졸업하여 전문대학은 졸업을 해야 일반 편입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졸업을 같이 준비하면서 일반 편입으로 준비하였고 학점은 3.5 정도 됐습니다. 또한 공부의 베이스는 대학 수학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거의 노베이스 상태였고 그리고 영어도 이제 입학 후에 2년 동안 거의 놀기만 해가지고 거의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제가 어떻게 학교 병행으로 공부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케줄표나 이런 걸 잘 짜지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짰던 거를 캡처해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가는 날을 최대한 줄이고 하루를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동 시간에도 체력이 많이 허비된다 생각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완전한 집중 상태로 공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렇게 학교를 가는 날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도 이동 중에는 최대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김신건 교수님의 유튜브에 있는 단어나 혹은 퀴즐렛을 활용하여 단어 공부를 매진하였습니다. 모든 분들 공통으로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레벨2를 가장 준비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 레벨2는 마지막 학교 이제 마지막 날에 시험 보는 날까지 이제 항상 옆에 끼고 가는 단어책이기 때문에 레벨2를 정말 중요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학점과 편입 공부를 동시에 챙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험 전에 정리를 해주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최대한 많이 수강하였고 학교별로 상이하겠지만 온라인 수업이 남아있는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 많이 수강하면서 이 수업 시간에서도 좀 편입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점이 이제 편입의 지필 점수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교수님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학점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다. 이제 지필 점수로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점을 좀 내려놔도 된다. 그래서 저도 전적 때 학점을 조금은 포기하고 이제 제가 꿈꾸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더 열심히 해서 학점을 더 잘 받는다면 그걸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편입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 저는 주변에서 좀 쉬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도 이제 계속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제 계속 달렸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해본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그냥 당장 하루 쉬어라 이런 말은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급한 마음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은 한 번쯤 달리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쉬는 날을 만들라 하셨지만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번쯤 달려놓으면 그 기억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험생활을 지치실 때 그때 그렇게 했었지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체력이 다 달 때까지는 저는 안 달리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그렇게 체력이 많이 다치면 이제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체력적으로 지치실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루 쉬는 날을 만들고 못해도 2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페이스를 잘 잡고 달리시는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바로 농구공 챙겨서 이제 농구를 잠깐씩 하고 들어오는 그런 휴식을 만들었었고 이 생활이 저의 수험 생활을 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쉬는 날 때문에 공부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든다고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초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공부했던 입장으로서 사람은 하루 최대 집중을 한다면 6시간에서 8시간 이게 최대 집중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공부는 이제 효율이란 건 좀 쉬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날을 만드셔서 집중을 잘 하신다면 그렇게 초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제 몇 시간 앉아 있어서 시간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앉아 있을 시간만큼은 내가 제대로 집중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관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수면을 줄이고 이제
수면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바로 수면관리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타오르는 열정, 그리고 빨리 상위권 학교로 들어가, 상위권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 굉장히 수면 시간을 줄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1학기 때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교 수업을 총 18학점 수강하였고, 6.0 다 전공이고, 거기다가 졸업 작품까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 시간에 대한 부족, 그리고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덜 자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면서 쉬는 날 없이 공부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 휴식은 하루를 지금 상황에는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면은 절대적으로 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6월달부터 이제 쉬는 날을 넣었고, 그 다음에 9월, 10월까지 이제 수학이나 영어 성적이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수면량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영어든 수학이든 성적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2시간 넘게도 많이 앉아 있어 보고, 하루에 이제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을 앉아 있었던 학생인데, 이제 잠을 3시간만 자고 12시간 앉아 있는 날과 잠을 8시간 자고 이제 6시간을 공부하는 양은, 물론 하는 양은 12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의 효율면으로서는 8시간 잔 날이 압도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잠은 줄이지 마시고, 잠은 본인이 편할 만큼 주무시고, 정 안 되더라도 생활은 가능할 정도로 주무시고, 잔 시간만큼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3월이라 공부량도 많이 없고, 이제 기출 수업도 들어가기 전이라 이제 멘탈이 더 안녕하실 텐데, 이제 곧 벚꽃이 피면서 이제 마음도 살랑살랑 거릴 것이고, 이제 7월에 기출 수업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성적에 많이 실망들도 하실 거고, 그 후로도 진짜 힘든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마다 편입의 동기와 목표를 생각하면서 다시 멘탈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의 동기는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이제 우리 엄마 아들, 호적상 이제 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놀릴 수 없는 수준의 대학을 가다가 하나의 동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전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학벌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못 놀릴 수준의 학교로 가자라는 목표로 저는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대 특성상 이제 생산직을 많이 갖고, 그렇다면 저는 그대로 졸업을 했으면 이제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계속 반복되는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에 편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동기를 아직 안 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동기를 생각하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동기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자기가 힘들 때, 슬럼프가 왔을 때, 아 이렇게 해서 다시 공부하자, 난 이거 해야 돼 라는 동기면 저는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편입에 대한 동기를 다시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7, 8월 달에 무조건 슬럼프가 한 번씩은 오실 텐데, 그때 다시 펜을 들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편입을 목표를 설정드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입의 목표는 내가 정말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1년 뒤에 그 학교에 그 학생으로 들어간다면 어떨까, 이 생각만 해도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목표가 한양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전문대 출신이 그냥 인서울 4년제만 간다면 그 정도로 성공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때 아니라는 생각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아 그래, 내가 한양대를 간다고 하면은 그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게 공부라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한양대를 간다고 목표를 설정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한양대학교 기출을 많이 푸실 거예요. 이제 김신근 교수님께서도 한양대 출신이기 때문에 한양대 기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때 한양대 기출을 풀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 보여서, 저도 이제 매번 수학에 노트를 살 때마다 이제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합격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항상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슬럼프가 왔을 때도 한양대 기출
식당을 한다고 하면 그날만은 꼭 현강에 오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 래퍼 중에 많이 하는 말인데 Go big or go home이라고 이제 크게 될 거 아니면 집이나 가라 이런 말인데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상상해도 진짜 가슴이 떨릴만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수님 사용 방법인데 저는 교수님의 상담으로도 멘탈 관리를 엄청 했습니다. 공부 방식부터 시작해서 영어와 수학,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정말 시답지도 않은 이런 상담도 많이 했는데 아 지금 봄인데 벗고 싶으니까 마음이 떴다. 그리고 아 농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 아니면 지금 많이 풀어져 있으니까 정신 차리게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린다 이런 식의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지금도 많이 힘드실 거고 편입하시면서 앞으로 더 힘든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교수님에게 찾아간다면 교수님이 넌 왜 이딴 걸로 상담을 받으러 왔어? 그냥 그 시간에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절대 말씀 안 하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신다면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힐링을 받으신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교수님의 사용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글 쓰는 재주도 없고 자소서를 어디 맡기기에도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고 갈피를 못 잡았는데 교수님께서 자소서를 봐주셔가지고 이제 좋은 자소서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제출 기한이 되면 학교 특성별로 교수님께서 전문가보다 더 꼼꼼하게 정말 밤낮 없이 이 첨삭 학생 성향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주시는데요. 저도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이제 교수님에게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을 그 시즌이 온다 하면은 자 고민하지 말고 김신근 교수님에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누구나 인생의 황금기이면 정말 이쁘고 놀기만 해도 바쁜 20대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생활 때 하시는 노력은 절대 가볍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같이 합격한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다들 학원에서 상위권이었냐 했을 때 절반 정도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하위권에서 역전이 된 친구들도 많은데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과반수의 인원분들이 아 나는 진짜 여기 올 줄 몰랐다 난 여기 붙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라고 했으니까 편입은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시험이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에게는 합격이라는 선물을 주는 진짜 좋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들 열심히 하셔서 내년 이맘때쯤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